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패권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그렇다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이 세계 서양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치루었던 그런 수모를 대갚아줘야 된다. 이런 시각이 우세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곧바로 중국의 꿈, 중국이 달성해야 될 그런 목표 혹은 중국몽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중국몽은 법치라든지 호혜, 자선, 공정, 인권, 재산권 등과 같은 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아주 보편적 가치들은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화민족의 번영 혹은 중국 공산당의 지속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선순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중국의 바로 주변에 있는 그런 국가들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중국의 패권주의와 실리 추구가 아주 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낸 것은 2013년도부터 실시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입니다. 오늘은 일대일로를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일대일로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부분 집중하고 다음 시간에는 일대일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 향후 전망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대일로라는 것이 무엇인가? 중국의 서부 진출과 패권 추구를 위해 2013년에 시작된 일대와 일로로 구성된 중국판 패권 전략 혹은 중국판 세계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고대 실크로드를 확대 복원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중심이 돼서 자본과 기술과 그리고 인력을 제공하여 각국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등 사회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일대라는 것은 실크로드 경제대를 말합니다. 세계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 동유럽, 발트해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두 번째 노선은 중국 서북, 그 다음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페르시아만 지중해를 연결한 노선입니다. 세 번째 노선은 중국 서남부,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양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입니다. 지금 일단 세계 노선이 주를 차지합니다. 일로는 그럼 뭐냐?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를 말합니다. 크게 두 개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연해 항구, 그 다음에 남해 마젤란 해협, 인도양 유럽,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중국 연해 항구, 남해 남태평양입니다. 최근엔 또 이제 북극 실크로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두 개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세 개 노선까지 확장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총 49개국의 도로, 철도, 해로 등의 교통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차관을 제공해서 직접 시공함으로써 일대일로의 거점들을 연결하는 운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대형 국책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투자를 했는가?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2018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1조 달러, 약 1123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은 각국에서 40여 개의 파이프라인이나 가스관 시공공사, 200여 개의 교량과 도로 및 철도 건설사업, 200여 개에 달하는 핵발전소와 천연가스 및 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그리고 대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일대일로. 중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 의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세계 패권 전략의 일환입니다. 일본과 한국의 원효 수송로인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부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인도양 주변 국가의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거점들을 항구들을 다 연결해 보면 마치 진주목걸이를 걸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그런 전략을 진주목걸이 전략이다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진주목걸이 전략이 굉장히 구체화된 것이 바로 일대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패권에 맞서가지고 미국은 미국, 일본, 인도로 구성된 중국 패권 봉쇄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명 인도 태평양 전략입니다. 미국은 한국에도 거듭해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상 실크로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두 개 노선이 있고 한 개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극 실크로드입니다. 2019년 5월 6일 날 핀란드에서 열린 제17차 북극 이사회 강요회의에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석유와 가스 그리고 각종 강물, 수산자원이 풍부한 북극은 힘과 경쟁의 지역이 되고 있다. 중국은 북극해가 군사화와 경쟁적 영유권 주장으로 가득한 또 하나의 남중국해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 불편한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북극 실크로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돌적인 중국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자신들이 북극에 대해서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떼를 씁니다. 우리는 북극과의 최단 거리가 900마일, 1448km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극 인접 국가에 속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가오풍 중국 외교부 북극특별대표는 이런 이야기로 일축합니다. 폼페이오가 힘의 경쟁을 말했다. 경쟁이라고? 누가 더 많은 친구를 얻는지 보자. 중국이 이렇게 배가 부르고 금방짐이 아주 하늘을 찌르게 됐습니다. 그 다음처럼 두 번째 1대1로의 큰 의도는 철저하게 이속을 챙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단장사 왕수방이란 그런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장사를 중국인들이 잘하죠. 잘한다는 것이 아주 무자비하게 하죠. 막대한 외화 보유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차관을 공유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를 지으면은 거기에 중국 건설회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 중국 인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자기 몫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를 부풀리는 겁니다.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럼 고스란히 건설비에서 떼이고 금리에서 떼이고 그 다음 필요없는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데 막대한 부채를 상대국 국가들이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중국 공산당에게 패권 추구 전략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정치 원리에 따라서 추진되는 모든 종류의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을 만드는 것은 상당한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처음에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것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 대한 분명한 정의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